자, 지금부터 쇼울칼라 퍼프섬의 쇼울칼라 원피스의 소매를 패턴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패턴을 뜨기 전에 치수를 재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치수와 이 치수를 재주시고요. 자, 이렇게 쟀을 때 저는 초보자다 보니까 임의로 꼭 정확하진 않아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은 실제 패턴을 뜨셔서 그 길이를 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형으로 패턴을 뜬 경우이기 때문에 앞판보다는 뒷판이 2 내지 3cm가 클 거예요. 그래서 자 앞을 24 계산하기 쉽도록 짝수를 할게요. 뒷판을 26으로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퍼프 소매다 보니까 소매산은 넓게 잡는 것보다 좀 좁게 잡으셔야지 소매통이 좀 예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앞판과 뒷판의 그 암호를 잰 이것을 합해서요. 자, 합하면은 50이 나오죠. 자, 이것을 3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분의 암홀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3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소매산, 3으로 나눈 이것이 소매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매산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는 오른쪽이 앞, 왼쪽이 뒤에요. 됐을 때 앞이 24니까 그 24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판은 26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었을 때 이 대각선의 길이가 26이 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매 길이겠죠. 반소매이기 때문에 길이를 이제 반소매로 잡아주시는데요. 원하는 길이 저는 지금 한 30, 한 5 정도를 잡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원하는 소매 길이를 하시고요. 정하시고요. 길이를 정하실 때 예를 들어서 25나 35 정도는 괜찮은데 한 30 정도 선은 조금 이 팔꿈치에 좀 부딪힐랑 말랑 하는 경우도 뭐 팔 길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서 35 전 좀 작던지 30보다 아예 크던지 이런 식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좀 더 편안하게 옷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매 길이를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암홀을 그려줄 건데 이 암홀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수평으로 먼저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공식이 8분의 암홀, 여기도 8분의 암홀 앞이에요. 앞도 8분의 암홀, 뒤는 12분의 암홀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이 수치를 계산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50을 8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소수점 자리들은 좀 버리시고요. 그래서 나온 수치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렇죠?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죠. 자, 삼각형 꼭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도 이렇게 직각을 잡아서 그려주시고, 그리고 또 이쪽에도 직각으로. 이쪽도 직각으로. 수직선을, 이등변 삼각형의 수직선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반인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반이라는 거는 이런 반을 말하는 거예요. 이등분. 자,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미리, 이제 연필로 암홀라인을 그려주시고요. 그려주신 다음에 이제 암홀자를 이용을 해서 다시 그 선을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겁니다. 소매 산이 높고 낮고의 차이는 크지만 이렇게 패턴을 그리고 이 수치를 대입하는 것은 거의 다 같아요. 그러니까 소매 산만 정확하게, 그러니까 소매 통을 좁게 할 것이냐, 넓게 할 것이냐가 소매 산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하시고 나머지 패턴의 순서는 거의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지난번에 떴던 그런 원피스와 소매는 다 똑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이 선을 한 1.5에서 2cm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옆선을 그려주시고요. 항상 또 이렇게 사선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처지지 않도록 곡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직각선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인 그 소매는 패턴을 뜬 거예요. 자, 이렇게 소매를 그리고 패턴을 뜬 다음에 우리가 이제 퍼프 소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그냥 소매인 것이고, 퍼프 소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름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정해서 그 선을 표시를 해주시고 벌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어깨, 여기 그 어깨 점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죠? 그랬을 때 나는 어깨에 주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옷이 이렇게 되면 이제 어깨에 주름을 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커팅을 해서 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옷은 퍼프가 이 앞뒤로도 주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 선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한 7cm 선에 주름을 잡겠다 했을 때 자, 이렇게 7cm 선을 표시를 해주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그 디자인에 따라서 길이를 정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쪽으로 주름을 잡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나는 앞뒤로 이렇게 주름을 잡겠다 했을 때, 그리고 이쪽도, 그러니까 주름이 어깨에도 있고 이 앞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숄 칼라가 있으면 여기도 주름이 있고, 여기도 주름이 있고, 또 뒤편 쪽에도 뒷판에도 또 여기도 주름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주름이 이렇게 내려올 것인지 또는 이렇게 주름이 잡힐 것인지, 그죠? 그 방향에 따라서도 또 재단의 방식이 좀 틀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패턴을 재단하는 방법은 먼저 이렇게 미리 재단했던 소매를 이렇게 잘라주셔요.
이렇게 잘라 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름을 벌려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 부분도 또 잘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엮이지 않도록 번호를 좀 기입을 하셔서요. 이렇게 자 이렇게 소매를 잘라 소매의 그 주름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재단하기 전에 또 하나의 패턴을 더 떠야 되겠죠. 그럴 때는 기준선을 먼저 주름의 폭이 또 정확하게 그려져야 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 수평 선을 기준선을 하나 먼저 그려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좀 모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을 이렇게 주름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이제 수평 수직선을 좀 맞추셔야 돼요.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선을 기준선을 먼저 하나를 딱 수직 수평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소매를 이렇게 한번더자 주름 부분 자 이렇게. 이렇게 주름이 잡혀지도록. 자, 주름의 양이 또 너무 많으면은 또 소매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패턴 원래 이제 이렇게 이런 패턴이었었죠. 자, 이런 패턴에 그럼 나는 지금 이쪽으로 주름을 5cm를 두고 이쪽으로 5cm를 두겠다. 그랬을 때 자, 이 부분이 5cm가 되도록, 그리고 이 부분이 5cm가 되도록, 이렇게. 이 부분이 5cm, 이 부분이 5cm, 이 부분이 5cm가 되도록,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배치를 하신 다음에, 이 테두리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아까 제가 주름의 방향이 있었어요. 그죠? 주름의 방향이 위로 접히느냐, 아래로 접히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시접 부분이 또 틀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퍼프 소매는 사실 몇 번의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기본 패턴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다시 소매 패턴을 두 번째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주름의 방향에 따라서 시접이 틀리기 때문에 한번더 소매 패턴을 다시, 한세 번의 패턴 소매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매 패턴이, 패턴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게 됩니다.